네. 최적의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적의 상태라고 하면 일단은 준비가 조금만 더 뒤로 갈까요? 일단 셀카봉에 핸드폰을 지금 끼워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라고 이어폰 꼈습니다. 꼈고 아이스 드립으로 오늘 레드 허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가 되어져 있고, 뭔가 하기 전에 아는 저랑 친한 선생님이 항상 출근하기 전에 그 라떼를 한 잔 드시고 네 출근을 하세요. 카페에서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왠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오늘의 어떤 제대로 된 스타트를 알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 여러분들께 이제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선물 자랑도 할 건데 유튜브 가방을 선물로 주실 분 네 선착순 한 명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하고 노트북 가방을 받고 싶다고 했죠. 실제로 네 노트북 가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짠! 선물 받은 가방입니다. 너무 예쁘죠? 가죽 같은 재질이에요. 되게 부드러운 가죽 같은 재질이고 여기에 이제 제 물건을 차곡차곡 한번 넣어보면 아이패드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거 메모할 수 있는 수첩. 아이패드 펜슬도 있고요. 블루투스 마우스. 얘는 지금 안 들고 다녀. 혹시 몰라서 가지고 다니는 이어폰. 여기. 이거는 노트북 충전기. 이거 무슨 충전기일까? 일단은 네, 빼놓고.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있어요. 이거 노트북은 제가 거의 글 쓸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드디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큰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트북 분명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넉넉하게 짠 노트북 들어갔죠? 그 다음에 아이패드 세워서 넣고 아이패드 들어갔어요. 옆에 수첩은 하나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잘 챙긴다는 게 잘 돌본다는 게 물론 건강검진도 잘 받고 정말로 뭐 운동도 하고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저희 꽃하는 사람들로 봤을 때는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최근에 좀 아프신 분들, 꽃하는 친구들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를 좀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꽃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게 공산품을 그냥 만들어 놓고 집어가세요 하고 하는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고객에게 오더를 받아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내 작품을, 내 상품을 고객들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객들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공사받는 느낌으로 꽃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잘해야 된다는 늘 압박감에 시달리고 거기에 장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영업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닐까, 내 탓이 아닐까, 내가 꽃을 못해서가 아닐까 하고 또 자책을 하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다른 집은 잘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보통 꽃 하시는 분의 어떤 힘듦을 꽃 친구가 가장 잘 이해해 줄 수가 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그 힘듦을 참 공유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너 뭐 얼마 투자해서 꽃집 차렸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합니다. 차렸는데 얼마나 벌었어? 너 이번 주에 돈 얼마나 벌었어? 너 돈 번 거 다 어디 갔어? 혹시 나 돈 번 거 다 어디 갔지? 돈 번 거 가지고 물건 사니까 또 돈이 없는데? 너 이러려고 꽃집 차렸어? 집에 가서 피곤해. 피곤해서 나 요리도 못하겠어. 밥도 못하겠어. 대신 좀 뭐 좀 해줘. 시켜 먹자. 너 이러려고 일 시작했어? 너 이러면서 집이 엉망이야. 너 가족, 너 우리 애들은 제대로 돌보고 있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들, 사회생활이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많이 해본 것 같지만 대부분 꽃집 창업하시는 분들은 사장이 된 거는 대부분 처음이거든요. 내 가게를 운영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엔 진짜 힘들어요. 1, 2년 정도는 서툴러요. 서투르고 새로 영업에 관해서도 가게 운영에 관해서도 배워가야 되고 꽃도 완벽하지가 않고 손님을 다루는 것도 손님을 내가 상대하는 것도 서툴러요. 모든 게 서투른데 가족들은 그 힘듦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이 불편하게 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꽃하는 사람들이 처음 샵을 오픈하고 힘들어하는, 일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속으로도 힘들고 가정에 가서도 내가 가정을 제대로 완벽하게 이전처럼 돌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힘들어지더라고요.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뭔가 그 고정적인 수익, 그래도 수입이 있다가 수입이 없어지고 가게 메워야 되고, 예전에는 어떤 매출이 아니라 어떤 월급을 받으면 뭐 여행이라도 가고 해외여행이라도 가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었지만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돈을 함부로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인지가 바로바로 하루하루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좀 힘들다, 어렵다, 마음이 아프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막 위로가 된다면 위로가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제가 알아드릴게요. 여러분들 아픈 거, 힘든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일단 극복을 하시려면 조금 내려놓고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시고 나를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 손님도 챙기고 가게도 챙기고 가족도 챙기고 모두 다 챙기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나를 가장 먼저 챙기자.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를 이렇게 힐링 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 사실 내가 주고 산 것보다 누군가 선물을 해주면 더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사주상하고 올렸고 답변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대신에 선물 받은 마음은 혼자 사는 세상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거니까 저도 나눠야죠. 저도 마음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일단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펜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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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 덕이 박스 안 넣어도 되니까 다 넣었다. 진짜 다 넣었다. 아까 보여드렸던 거 터질 듯이 다 넣었어. 세상에 다 넣었어요.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마음을 나눠야죠. 마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는 제가 누군가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챙겨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줘요. 기회를 만들어줘요. 억지로라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았고요. 받았으면 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 앞번에 그 커피잔에 그 꽃 쏟아지는 거 한번 했었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거에서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선물 드리는 이벤트. 네, 그 꽃 이름 새우초 맞추신 분이랑 저 선물 주신 분한테 오늘 저도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리려고요. 보내드리려고 하는 선물은 한번 포장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쇼. 자, 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쁜 맛있어요. 넣고 그다음에 쿠키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언니들은 스카우트 있죠. 스카우트에서 진짜 맛있는 거. 그다음에 짠 스콘. 맛있는 스콘입니다. 언니는 이 만들어 주시는 언니가 좀 마법 같아. 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할까요? 좀 손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 좀 남달라. 이렇게 해서 간식거리가 되게 드립백 커피 내려서 간식이랑 드셨으면 해요. 제가 지금 현재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여가지고 롤로 주문하신 분 것도 오늘 택배로 보낼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어볼게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선물을 이렇게 두 집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 개봉. 그 리본 롤로 주문하신 분들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계시죠? 그분들 거 체크해서 제가 오늘 리본 보내드릴 거예요. 이분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마무리를 딱 지어야 되니까 꽃 하시는 분들 또는 많은 분들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먼저 누가 나를 잘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처럼 먼저 네 이렇게 엎드려서 절 받기 노트북 가방도 받고 네 뭐 팬미팅도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제가 열어요.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사원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 너무 감사해서 또 다시 이렇게 베풀죠. 네 저는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먼저 나눠주는 것도 좋죠. 내가 먼저 선물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저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요. 선물이 기분 좋잖아요. 네, 노트북 선물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또 선물 드리고
하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선물 갈까요? 오늘도 선물 어떤 선물 갈지 뒤에 제가 글로 남길게요. 당첨되시는 분 한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